자, 이번 시간 이제 프린트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3강째 풀어봤지만 다음 주부터는 1강에 풀어볼 거거든요. 올해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프린트 보시면 1번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죠. 그러면 이 1번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답은 5번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재단법인 설립하고자 할때 누구로부터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 없으니까 단독행위는 맞죠. 근데 상대방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죠. 자, 우리가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집합입니다.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사단법인이고요. 그럼 재단법인은 뭐냐 하면, 재단법인이라는 말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재산이 있어야 돼요.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 K라는 재단 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갑이 재산을 막 줘야 되잖아요, 그죠? 재산을 막 주려고 할 때는 재단 법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재산이 없죠. 그죠? 줄로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주려고 한단 말이죠. 주려고 할 때는 재단 법인에는 뭐가 없습니까? 재산이 없고, 재산이 없는 재단 법인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재단 법인 설립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예요. 답은 5번이죠. 나머지 것들 1번 공유 지분의 포기, 2번 무권 대리행위의 주인, 3번 상계 의사 표시, 4번 취득 시효 이익의 포기는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2번입니다.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저 올해 문제가 좀 그지 같습니다. 일단 기억,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규정이죠. 하나 나왔어요, 그죠? 그다음 니은과 디귿인데 공인중개사법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나와야 될 것이지 민법에 나올 것은 아니거든요.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니은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일행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이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갑이라는 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있는데, 중개업자인 갑이 자신이 토지를 뭐 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중개의뢰인인 을과 직접 매매 계약을 하고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요 매매가 효력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다라고 판단된다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근데 나쁜 짓을 한 사람 누구예요? 갑인 것이지 을인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직접 거래했다는 이유로 중개업자인 갑은 처벌은 따르지만 요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고,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을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단속 규정이 되는 것이지 효력 규정이 아닌 거죠. 답은 기역 니은에서 4번이 되는 거죠. 7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입니다. 따라서 법정 중개 수수료가 200인데 500을 주기로 했더라도 무효고요. 얼마만 주면 되는 거예요? 2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고요. 서로 500만 원을 줬다 하더라도 무효임을 이유로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거든요. 따라서 D번은 효력 규정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의 4번이죠. 물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또 나올 것인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 나올 문제지 민법에 나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3번입니다. 부동산 이중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제2매매 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 제3자죠. 자, 우리가 반사적 법령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고 제3자는 자신이 선의한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1번이 답인 거죠. 2번,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맞죠?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고요.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해야 그때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죠.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는 뭐죠? 원칙적으로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 거죠. 4번, 반사적 법률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아,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매도인인 갑을 대위해서 갑을 통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부동산 이중매매 법률의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물론 적용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선악불문하고 유효한데 적극 가담하면 이 임대차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 무효일 수 있으니까 맞는 질문이고 틀린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입니다. 아마 올해 시험 문제 보신 분들은 요 1번과 2번 좀 어렵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면 평이했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올해 시험 문제도 함께 풀어볼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진도를 나가야죠. 자, 64페이지 오시면 이제 3번 이중매매와 유사한 법률관계죠. 자, 이중매매의 법리라고 하는데 이게 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제2매수인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에도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게 핵심인 거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중매매의 법리라고 해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갖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이중매매의 법리인 거죠.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첫째, 이중매매죠.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이죠. 두 번째 산 사람, 이거 해적이죠. 두 번째는 명의신탁입니다. 자,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처분입니다. 수탁자의 처분에 있어서 제3자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부동산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기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름을 빌리는 계약을 우리가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명의신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계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름을 빌리는 사람을 우리가 명의신탁자라고 하고요. 이름을 빌려준 사람 우리가 명의수탁자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단순히 이름을 빌려준 것이지 진짜 준 것은 아니니까요. 을의 등기는 무효인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은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인 거죠. 다시 말하면 여전히 갑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왜요? 이름만 빌려준 거니까.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해야 을과 병 간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이유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처분했을 때 제3자는 이중매매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기본적 태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취득 시효
완성 후입니다. 취득 시 완성 후 소유자의 처분이죠. 소유자가 처분했을 때 매수인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이중 매매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이런 얘기죠. 등기는 갑이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요건을 갖췄다면 을은 요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하게 되냐면 취득 시효를 하게 되고요. 자세한 건 우리가 소유권에서 하겠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자,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21년이 됐을 때 갑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매수인에게 이중 매매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병은 을이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 무효이기 때문에 희대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요 세 가지도 아울러 같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65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대표이자가 나오죠. 대표이자를 풀어보도록 하죠.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뭐 했습니까? 적극 가담하여 갑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왜요?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2번.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자, 불법행위가 뭐죠?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을 입힌 거잖아요. 그러면 병이 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다면 고의로 을에게 손을 끼친 것입니까?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하로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나요? 맞죠? 자, 우리가 이건 계약금인데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하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해요. 언제까지? 중도금 지급 전까지죠. 근데 문제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미 중도금이 지급됐으니까 계약금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4번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맞죠? 왜 무효인 거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데 반사회적 법률에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가 없습니까? 5번 만약 선의 정의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추정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적극 가담하면 왜 무효죠?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고요. 반사회적 범위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유효함을 소유자임을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66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옵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를 잘 내는 편인데 교재 104조 제가 읽어볼게요. 자, 66페이지 104조입니다. 당사자의 공박, 경설 또는 무경 업무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란다죠. 아, 이거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요 104조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반사회적 법률행위 중에 한 가지 예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다양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있는데 그 반사회적 법률 중에서 특별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행위로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이해하게 되고요. 요건이죠. 자, 104조를 좀 적어볼게요. 일단 주관적 요건으로서 우리 민법은 뭐라고 했냐면 공박, 심표, 경설,
또는 무경험이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저하게 뭐라고요? 공정을 잃었다 그랬죠.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말은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여기에 뭐가 되는 거죠? 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민법 104조가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죠? 살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첫째, 주관적 요건부터 봅니다.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해야 되는데 궁박이란 말이 뭐냐? 궁박이라는 말은 원래는 급박한 공공이라는 말인데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그냥 어려운 사정이에요. 따라 우리 판례 따른다면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궁박한 거예요. 경솔은 경솔이고요. 또는 무경험인데 무경험이라는 말은 경험이 없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물건을 사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는 것이 아니라 일반 논조로 그 사람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궁박, 심표, 경솔 또는인데 우리 판례는 여기에 또는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어려운 사정,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경설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법률행위함에 있어서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효과를 기속받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경솔했다 아니면 궁박, 경솔했다 아니면 무경험하다라는 것은 그 법률행위를 직접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이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을 이용을 해가지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해야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근데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매매 계약할 때, 법률 행위를 할 때를 기준으로 하고 나중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두 번째,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뭐 다시 말하면 땅이 뭐 선산이다, 뭐 건물이 종갓집이다, 아니면 우리 남편이 한 땀 한 땀, 한 블록 두 블록 정성을 다해 지은 집이다. 이런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그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이러한 객관적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라는 객관적 요건이 입증이 됐을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느냐?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다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결국은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하느냐?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요건 다한 거예요. 적용 범위입니다. 자, 104조는 법률행위에 적용이 됩니다. 왜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단독행위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겠죠. 또 계약도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계약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겠죠. 그렇지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의 경우에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불공정한 법률이라는 민법규정은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니까요. 그 다음에 계약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죠. 자, 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냐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콩리이기 때문에 무효잖아요. 근데 증여는 항상 현재 불균형한 거죠. 다시 말하면 단돈 10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1억을 주든 증여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니까 증여는 항상 현재의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의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법률행위니까 불균형하다고 무효가 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증여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무효입니다. 일단 절대적 무효죠. 왜요?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니까.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또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이니까 뭐냐면은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인정한다 그래서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하실 것은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는 추인할 수도 없고 전환도 인정되지 않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할 수는 없지만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무효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이행을 했다면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합니까? 반환받지 못하게 되고요. 다만 당한 사람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있습니까?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시험에 참 잘 나오고요.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리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교재에 있는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니까 판례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69페이지의 대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5죠. 다시 말하면 추인할 수는 없지만 전환은 돼.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X.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 경우에도 적용된다. X.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증여는 항상 폭리고 현저히 불균형한 거니까. 4번 경매에서 경매 부동산의 매각 대금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X죠. 왜냐하면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5번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모경음 이내 이루어진 것 추정된다. X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 객관적 요건이 입증이 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따라서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이므로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70페이지 법률행위 해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